재활운동이 한창인 김정숙 씨. 그녀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마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라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데를 골고루 만져주고 죽는 거겠죠. 야, 이거는 잠깐 이거 잠깐 멈춰주세요. 야,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문제, 그죠? 주위에서 야, 이거는 환자분들을 정말 명을 단축시키는 그렇죠. 잘못된 행동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를 주무르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온다? 대부분 마비를 풀어주기 위해 팔다리를 주무르기 마련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뇌졸중 중에서 혈관 내에서 피딱지가 생겨서 떨어져 나오면서 뇌로 올라간 이 혈전성 뇌졸중은 자꾸 만지고 주무르면 더 나오잖아요, 혈전이. 그렇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극을 안 하는 게 맞다. 쓰러진 뇌졸중 환자를 흔들거나 주무르는 등 자극을 주는 행동 자체가 혈전 위험을 높여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또 행동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또 계시더라고요. 흔히 이제 뇌졸중 초기에 하는 이제 손발 따기. 그거 많이 하십니다. 네. 뇌졸중 환자의 손발을 따면 위험하다? 민간요법으로 전해져오는 손발 따기. 혈액순환을 위해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인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보통 손발을 딴다고 하는데 사실 손발에 어디 따는지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손발을 일단은 따고 보는 건데 찌르는 건데 그렇게 세게 주는 자극 자체가 예를 들어 그 환자가 여러 가지 충격과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왔는데 이게 찔리면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또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발 따기는 저는 절대 집에서 하시지 마시고 되게 여기에 고도로 숙달돼 있는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이제 맡겨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